이것은 우리 카톡 같은데 링크를 걸어서 초대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왼쪽에 제일 모서리에 그 초록색 방패가 있죠. 보입니까? 네. 자, 공유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바꿨는데요. 여기 이 화면에서 좌측에 모서리 상단에 보면 초록색 방패 있죠? 네. 예. 거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다 클릭을 해보시면, 메뉴판이 뜹니다. 예, 거기에서,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주세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거기 설정 메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일반이 있죠. 예, 일반. 예. 제일 위에 일반을 보시고, 거기에 메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 보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려면 듀얼 모니터에 체크를 하시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체크된 곳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체크된 것 외에 본인이 체크할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예. 비디오를 보면은 자기 지금 화면이 나올 겁니다. 비디오를 눌렀을 때. 그렇게 나오나요? 네. 예, 비디오 예. 눌렀을 때 자기 화면이 나옵니다. 자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비율을 HD로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비디오가 있습니다. 예, 내 비디오는, 내 비디오 미러링이 있어요. 이 미러링 기능은 뭐냐 하니까 이걸 체크하면은 거울 보듯이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체크 안 하면요. 제가 지금 오른 가르마인데 제 자신이 오른 가르마로 볼 수 있어요. 제가 거울 본다면요. 제 가르마가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셀프 카메라로 보통 찍으면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내 비디오 미러링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내 모습 수정 필터. 이 제가 지금 60대 후반인데요. 좀 얼굴이 좀 반질반질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 모습 수정 필터를 최대한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으로 낮추면요. 이렇게 됩니다. 주름이 많죠. 그런데 내 모습 수정 필터를 이렇게 끝까지 올리면 좀 반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화면의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모습 수정 필터를 사용해서 내가 보기 좋을 정도로 이 수정 필터를 우측으로 옮기셔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들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다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내 모습 수정 필터를 최대한으로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들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실 이 화상회의 하는데 자기 모습에 대해 너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 불편과 수고를 좀 덜어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이 주름도 좀 펼 수 있게끔 이 내 모습 수정 필터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교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저조도 환경에 맞게 이렇게 조성을 하고 다 좋죠. 그리고 밑에 참가자 비디오에 참가 이름 항상 표시
이거 체크돼 있습니까? 네. 예, 그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넘어가면요. 그 뭐 오디오 여러분들 보시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레벨, 그리고 입력 레벨, 뭐 중간 이상을 해놓으면 좋겠죠. 또 볼륨 자동 조절, 이것도 체크해놓으면 뭐 나쁠 거 없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소음 억제도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뭐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오디오 부분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 네 번째로 화면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 모드, 전체 화면 모드를 비롯해서 줌 창에 맞추고 이렇게 예, 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셔도 되겠어요. 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다섯 번째 배경 및 필터가 되겠습니다. 예, 배경을 지금 만드신 분이 계시고 배경을 만들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근데 오늘 한번 각자 자기 그 줌 화면에 배경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리 작업을 해서 그 영상 2021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도 뒤에 넣었습니다. 넣고 또 해외 나가 계신 세계적으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나눈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지구가 하늘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림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또 제가 아는 선배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배경 화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보실 때 지금 이 줌에서 배경하는 줌에서 제공하는 가상 배경이 깔려 있습니까? 혹시 안 깔려 있는 분 계세요? 몇 개 정도 깔려 있네요. 예, 몇 개 깔려 있죠. 예, 그거를 지금 당장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배경을 바꿔 보시는데요. 만약 그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PC에서 또 스마트폰에서 이미지와 비디오를 자유롭게 배경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본인의 배경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우리 춘 반장님은 아주 배경이 잘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배경이 그 깨지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 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만나봤는데 우리 팀들은 그런 분이 별로 없네요. 자꾸 배경이 휘날리면서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소영장님이 지금 조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한번 배경을 한번 꺼보시겠어요? 지금 배경을 한번 꺼보시겠어요? 소영장님 배경을 한번 꺼보세요. 소영장님, 예. 장소영 선생님 한번 배경 한번 꺼보세요. 배경 논으로. 논으로 하세요. 논. 배경을 논. 예. 근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안 예. 보이네. 배경을 논으로. 논. 어떻게 보면 배경... 논이라는 게 있거든. 네네. 예, 논. 배경인데 논. 아, 논. 예, 논. 예, 예. 논. 아, 논. 예. 논. 예, 논.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왜 이렇게 깨지죠? 깨지는 이유가 네. 지금 본인의 뒷배경이 네. 너무 그 요철이 심하면 울룩불룩 이렇게 들어가고 나간 데가 많으면 이 인공지능이 예. 그걸 초점을 잘 맞추질 못해요. 초점을. 예.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통 그 줌의 배경이 평평한데 벽 쪽에 예. 벽 쪽에 해도 벽을 가까이 대면은
울퉁불퉁하지 않잖아요. 근데 벽이 멀 벽이 멀면은 이 요철이 많이 생깁니다. 배경이 그러다 보면 이 AI 기능이 초점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얼렁얼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잘 기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뒷 배경이 지금 그런 환경이라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낮은데도 앉아 만들거든요. 똑같은데요. 예? 제가 다른데도 앉아 봤는데 똑같더라고. 똑같더라고요. 그 앉았을 때 네. 다른데 앉는 것도 앉지만은 내가 앉았을 때 실제 내 뒤에 배경이 평면이면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 평면도 앉아 봤는데. 평면도 앉아 봤어요? 예, 앉아도 계속 이렇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올려 적으려고 그랬답니다. 아, 네, 제가 네,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예, 예. 그 문제는 예. 배경 문제가 예.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예. 계신 컴퓨터가 예. CPU 성능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도 사실 그 기능이 안 되고요. 예. 배경은 단색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되면 뒤에 녹색 커튼을 치시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는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컴퓨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기능이 안 되시면은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좋은 답을 주셨네. 지금 그 지금 저하고 같이 줌 하시는 분이 강사님이신데 배경을 넣으면은 이게 계속 요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런데 지금 우리 이현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네요. 보니까 이 그 춘 우리 반장님 배경은 지금 그렇게 평면이 아니거든. 아닌데 조금 전에 배경을 넣었을 때 아주 깨끗해요. 요철이 안 생기고. 그게 그거는 사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아 사진에 따라서도 예, 예. 그렇구나. 예, 사진 탑도 녹색, 있네요. 예. 녹색 들어간 게 그런 현상. 예. 녹색. 예. 지금 장재식 선교사님 그 공유 화면을 눌렀습니다. 공유해서 나가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데. 예. 예. 지금 이 공유를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만지실 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스트로 이 줌을 열은 게 아니라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이 호스트로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지금 이성상 선교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 그러면 우리 이현우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컴퓨터 성능과 많은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그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그 AI가 구별하는 그 어떤 그 성능도 좋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영향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AI가 좀 둔하면은 좀 CPU 약해서 둔하면은 내 배경이라도 좀 그 말씀드렸듯이 초록색 커튼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경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노력하면 조금 플러스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가상 비디오 배경 여기 큰 문제 없으시죠? 예. 항상 질문 있습니다. 예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제 거는 제 컴퓨터는 예. VI 장치에서는 비디오 필터를 필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상병에 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배경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오른쪽 사진 밑에 보면 플러스 예. 더하기 표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그걸 누르시면 거기 이미지 또는 비디오 추가가 있습니다. 예, 예. 이미지를 누르시고 자기 컴퓨터에서 원하는 사진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미지 추가하면 뭐 나오는 게 없는데요? 그 추가해가지고 자기 PC 자기 그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사진이나 그 폴더에서 배경하면 될 만한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고 열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강의 진도를 위해서 분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반에서 아마 조금 우리 이영로 선생님 그 부분을 좀 다뤄주시겠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조금 또 세밀하게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비디오 필터를 한번 또 눌러보세요. 가상 배경 바로 옆에 비디오 필터. 예, 요 비디오 필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비디오 필터에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나요? 비디오 필터에 아이콘 보입니까? 네. 예, 이미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는 비디오 필터를 다 들어가서 모자도 써보고 다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여기서 자기의 머리를 좀 가리고 싶다 하면은 뭐 이런 이런 것도 자기 얼굴과 모자 머리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비디오 필터예요.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한번 재미있게 서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안경도 한번 써보시고요. 또 뭐 우리 여기 영상 강의 멋있게 수료한 학사모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수염을 길렀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상으로 수염을 갖다 붙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아이콘이 많죠. 아 근데 목사님 저는 비디오 필터에 들어왔는데 뭐 아이콘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 같이 줌을 해보니까요 똑같지 않더라고요. 똑같지 않는데 우리 연우 선생님 좀 답을 주시겠어요? 왜 안 제가 정확히 제가 그 한 말씀 드리자면은요. 예. 이 줌에서도 계속 그 업데이트로 버전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갖고 계신 줌에 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최신 버전으로 올라갈수록 그 배경 화면의 안정성이 좀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주 좋은 답을 주셨어요.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예, 참고가 됐나요? 말씀하신데.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저 가상 배경도 완전히 없는 분이 계시고 하나도 없는 분. 그 제가 이 줌을 하면서 놀랐어요. 아,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그랬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그럼 비디오 필터 사용은 여러분 다 해보셨죠?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재미난 효과 하나 더 제일 밑에 그, 오른쪽 우측 하단에 스튜디오 효과. 스튜디오 효과 누르면 옆으로 하나 더 펼쳐지죠? 예. 옆으로 하나 더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보면은 재미난 네. 기능이 또 많죠.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요. 예. 그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중국어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몇 번째인가요, 그게? 아, 그래요. 네, 네. 네. 한 번 더 조금 크게 지금 저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예. 아, 이제 그, 중국어라 가지고. 예, 중국어. 예, 예. 예, 그게 몇 번째인가요, 금방 그 하신 게? 아 지금 네. 스튜디오 효과. 네 스튜디오 효과가 몇 번째인가요? 어떤 모양인가? 배경 및 네. 필터. 네네. 네. 배경 및 필터에서 제일 하단에 필터는... 오른쪽. 예, 제일 하단 오른쪽. 예, 예. 아, 예, 예. 배경 필터는 금방 제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예. 뭐 하시는 거예요? 몇 번째? 그렇죠. 배경 및 필터 거기 화면에서 네, 네, 네.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면 스튜디오 효과가라는 란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다시 그 메뉴가 열립니다. 됐나요? 아,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게 컴퓨터 CPU 때문에 네. 아마 조금 예, 또 그런 현상.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안 열리신 분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열리신 분들 쭉 보시면은 본인이 다 해보실 거예요. 우선 그 눈썹을 화장하는 게 있습니다. 눈썹 화장. 아, 이거구나 이거. 예, 눈썹을 화장하는 거. 자기 눈썹을 네. 고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예뻐졌어요. 원하는 눈썹. 예뻐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고 이 줌 회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화장을 만들어주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눈썹이 좀 약하다 하면요. 눈썹이 약하다 하면 진하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진하게. 엄청 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불투명 이게 있어가지고 낮추면 또 연하게 됩니다. 예. 요 조절 밑에 불투명 여기 라벨을 좌우로 움직이면 눈썹이 진해졌다, 연해졌다. 입술이 나의 본 모습인데 입술을 립스틱을. 근데 아까 예. 아까 선생님이 그게 모자나 그건 어디 있나요? 모자. 아 모자는 비디오 필터. 진해졌지. 아 비디오 모자는 필터. 비디오 필터. 예. 아, 완전 진해졌어. 예, 비디오 필터. 예. 아 이거구나. 예. 아 이거구나. 예. 그 다음에 그 호수염 및 수염까지도 조정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남자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다시 필터를 이렇게 스크롤바를 내리면 입술까지 예. 입술 저 연지곤지 입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은 제가 보니까요, 저는 지금 입술을 해놨네요. 언제 누가 와서 했지? 약간 다른 사람 것도 할 수 있어? 네. 내가 다른 사람 걸 할 수 있냐고? 그거는 다른 사람 거는 못 해줘요. 자기 거밖에 못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본인 입술 색도 조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입술 색도 더 진하게 하려면 또 그 레벨 바를 또 움직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줌에 나타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화장을 해서 멋있게 그렇게 등장하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실 때 모습하고 지금 계신 모습하고 영 딴판입니다. 얼굴 못 알아보겠어요. 그 정도로 아주 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제일 위에 향후 모든 회의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다음에 제가 켰을 때 지금 화장한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화장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영구적으로 화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후 모든 회의에 적용한다는 걸 체크하시고 이제 수염이 필요 없으면 넌 누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수염도 필요 없으면 넌 누르시면 되는 거고 입술색도 필요 없으면 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눈썹 넌 하고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뭔만 했습니까? 저는 지금 비디오 내 모습 수정 필터만 그걸 가지고 얼굴을 좀 반반하게 만들었어요. 그 외에 배경 필터는 남자들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지만은 여성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팁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배경 및 필터 부분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단계 녹화로 가겠습니다. 녹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화면 공유 중 비디오 기록 요거 체크해놓으면 좋겠어요. 화면 공유할 때 자동적으로 내 비디오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통계나 피드백, 바로가기 키 뭐 그렇게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접근성 한번 보겠습니다. 접근성 한번 눌러보세요. 예, 접근성을 보면은 접근성 밑에 여기 네 군데 체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설정을 해놓고 줌에 들어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 전체적으로 그 설정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미리 알고 계신 분은 조금 초보적인 것이지만 예, 그래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 또 새로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교수님 죄송한데요. 예. 아 지금 저는 시간을 잘못 보고 지금 들어왔는데 예. 어디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지금 요 화면에서 왼쪽 네. 왼쪽 상단. 예, 왼쪽 상단요. 예, 왼쪽 상단 모서리에 보면은 초록색 방패 있죠. 예, 예. 네.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네네. 예,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네. 지금 제가 복습을 할 테니까 한번 공유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공유 화면 됐습니까? 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잠깐 나가겠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홉 가지 지금 한번 다뤄봤어요. 예. 거기 일반, 예. 그 다음에 비디오. 비디오 여기서 내 모습 수정 필터 중요합니다. 이거 저는 최고로 올려놨죠. 예, 최고로 올려놨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 내 예. 모습 수정 필터 했을 때에 예. 이 그 저기 얼굴이 예. 노말하고 예. 수정 필터를 하면은 얼굴이 예. 그냥 흐리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그래서 그냥 노말로 해놨는 그냥 도로 백했는데요. 아 이렇게.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요 수정 필터를 너무 과하게 썼을 때 조금 흐릿하다 이 말씀이죠 얼굴이. 한 중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과하게 네. 했을 때 그럴 때 예, 배경 및 필터에 가서 조금 그 입술도 한번 칠해 보시고. 눈썹도 한번 칠해 보시면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한번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시간 있을 때 자기 모습을 한번 꾸며 보시고 정 내 모습 수정 필터가 내한테는 안 맞다 하시면 그냥 본인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다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아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구나. 예. 자 그러면 우리 내 모습 수정 필터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게 없고요. 화면 공유, 그 다음에 채팅, 예. 그 다음 배경 필터, 예,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룬 겁니다. 여기 스튜디오 효과, 이게 이제 조금 전에 한 거죠. 지금 이제 가상 배경, 비디오 필터, 예. 지금 보면 여기 화살표 손가락 있는 여기를 눌러서
자기가 만족하는 배경이 없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와서 본인의 배경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디오 효과 아닙니까? 이 비디오 효과를 누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향후 모든 회의 적용이라는 거죠.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화장했는데 다음 만났을 때 화장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럼 곤란하죠. 이 향후 모든 회의에 적용해 놓으면 끝까지 내 모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녹화도 그렇고요. 예, 프로필, 이 프로필이 나오시는 분이 아까 있었나요? 프로필은 공부 안 했어요. 예, 아까 안 했죠. 안 나올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는데 예, 저는 제가 호스트로 들어갔을 때는 프로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필이 안 나왔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에요. 이 접근성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체크가 돼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어느 정도 복습을 했는데요. 예. 우리 탕 선생님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이 네. 복습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나요? 네, 지금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는 제 것도 이게 중국어 같고 예. 이렇게 다 달라서 조금씩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예. 나중에 다시 한 천천히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일본 박영희 선교사님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다 소화가 됩니까? 우리 보는 게? 조금 이름이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소거하시고 예. 예. 박영희 선교사님 스마트폰으로 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네. 강의 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예, 하여튼 노력할게요. 예. 아니. 노력할게요. 예. 우리보다 좀, 예. 우리보다 이 지금 그 들어와서 그 설정하는 부분 다루어졌나요?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을 예. 아직 조금 힘드니까 또 토요일반에도 예. 들어가서 또 복습 또 할게요. 하면서. 예, 예, 그래 하셔요. 예, 예. 그래 하는데 네네. 이제 이 그 네. 기계가 조금 그 불편하게 돼 있으면은 또 공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네. 높아서 말씀드렸어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선생님, 우리가 예, 그 공능이 그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거하고 예. 저하고 많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갖고요. 아,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일반으로 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저 뭐가 비디오랑 뭐 이런 게 쭉 내려오면서 있잖아요 메뉴가. 예, 있죠. 예. 메뉴가 있는데 나는 이게 지금 보는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통틀어 아홉 개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몇 개 빠진 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보는 거는 많이 몇 개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거기 저 우리 이현우 선생님이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PC의 성능에 따라서 네. 조금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줌의 버전 최신 예. 업데이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아, 예. 자꾸 이제 이 성능이 발전을 하니까 예, 이제 같은 줌이라도 옛날 그 소프트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줌을 다시 저 뭐야 그 다운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든지 다운 받든지 예, 그래 하시고 네. 본인 PC 성능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어요. 이 PC 대부분 여기 다 거의 다 윈도우 10이죠. PC 네. 하시는 분들은 예. 네. 네. 예, 지금 다 저 윈도우 10으로 접근하셔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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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예.
그 사진을 보면 예. 화면 사진을 보면 PC로 들어왔는지 핸드폰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 그 핸드폰은 화면이 좀 좁아요. 좁죠. 지금 네. 박영희 선교사님을 보면 네. 박영희 선교사님 네. 보면 높습니다. 조금이 새로 모델이에요. 새로 모델. 예. 새로 모델이고 어, 네. 그다음에 이제 화면이 안 움직이고 사진만 돼 있는 분. 사진은 그거는 네모로 조그맣게 나와요. 이분은 본인은 지금 비디오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오디오로는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비디오로 참여 안 하는 그런 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승상 선교사님 이 멜빵인지 그 뭡니까 그 백팩인지 메고 있잖아요. 요거는 비디오를 끈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이름만 남겨놓으려고 하면은 조금 부담되잖아요. 이름만. 지금 우리 그 팀 중에서도 그 이름만 이렇게 예, 이름만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어, 그거보다는 프로필에 자기 사진을 등록하면은 잠깐 자리 비웠을 때에 이렇게 사진으로 나온 분이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름 돼 있는 분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비디오로 참여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오디오로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학교 같으면 중고등학교 같으면 선생님이 지금 출석 체크할 때 지각이나 결석으로 다 체크를 해버립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그냥 자기 얼굴 띄워놓고 어디 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영상 공부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상이라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좀 능숙하시기 때문에 또 아니면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참여는 해놓고 본인이 개인 볼일을 보아야 될 때 이렇게 이제 자리를 비우면서 비디오로 참여 안 하고 비디오 참여하기를 끄면은 이렇게 사진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그리고 부분들을 선생님 저기 그 저는 예. 윈도 10이 아니고 윈도 7인데요. 그러니까 윈도 7도 뭐 하는데 무리는 없나요? 윈도우 7이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 그 지금 예.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나? 그 CPU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배경이 흔들리는 거. 네, 네. 배경이 저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윈도우 10 성, 예, 윈도우 7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윈도우 10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유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중 근데 제가 365를 깔았거든요. 예. 제 컴퓨터에 365가 깔려 있거든요. 예, 예. 윈도우 365. 근데 이제 이 컴퓨터 자체는 윈도우 7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제 그 버전 자체가 윈도우 네. 윈도우 7이란 말이죠. 네, 윈도우 7이고 근데 제가 365를 깔았어요. 제가. 네. 컴퓨터에다가. 365? 네. 그럼 365인 거죠. 네. 그러면은 윈도우 7하고 뭐 상관없나요? 깔 수는 있는데 까시고 네. 나서 속도가 네. 느리다든지 아니, 느리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건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저 윈도우는 7하고 10하고 조금 성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네. 거는 그 365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이나 PPT 네. 이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무 상관이 없네. 예, 네, 그건 상관은 없고요. 그 가상 배경은 그 하드웨어 자체 CPU의 성능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능이 안 되는 윈도우 10을 깔았어도 그 CPU가 그 퍼포먼스가 안 되면은 가상 배경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컴퓨터 그 CPU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장소영님하고 제 컴퓨터가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거는 네. CPU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전상적 우리 한국에서 좀 성능 좋은 컴퓨터 공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 이렇게 그 다양하게 실력자들이 들어와서 컨트롤 해 주시니까 제가 훨씬 마음이 부담이 덜 됩니다. 전부 다 저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이거 짐이 많은데 너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의할수록 예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네, 되겠습니다. 예. 지금 채팅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예 서로들 답변들 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